아, 이건 또뭔 소리야? 그 김사랑인가 하는 그 손님 양반이 익수의 그녀라고? 응. 익수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했을 때 우연히 가이드를 해줬던 관광객이래. 신기하다. 그럼 익수 씨도 나처럼 익수 씨의 그녀를 찾고 있었던 거네요? 이태원에서? 유학을 마치고 그녀를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서로 엇갈렸었대. 근데 왜? What? 아우! 그날 민방위 훈련이 있었대.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 민방위 본부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우리나라전에게. 아저씨,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 아저씨! 아저씨! 아씨! 아, 훈련 중에 막가시면 어떡해요? 하늘이 막았어. 이게 왜 하늘이 막은 거냐? 어? 지가 늦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찍 일찍 다녀야지 사람이. 다 쥐 잘못이구만 뭘. 그 다음은 야니랑 비슷해. 그녀를 만나려고 이태원으로 이사를 온 거였대. 이태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빠 그거. 코스 나갔고. 총 그거 고마웠어요. 근데 저는 그 총 때문에 그녀 찾는 게좀 어렵게 됐네요. 당신의 그녀, 내가 찾아줄게요. 찾아주고 싶어요. 아니 잠깐만, 그럼 뭐야 이거 결국에? 결국에는 내가 다 찾아준 거네? 야네 그녀가 사랑이라고 추리를 해서 이태원 전역에다가 그 사랑이란 이름의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이잖아. 안 그래? 두 사람 사귀기로. 어, 잘 됐다. 아우 약 올라. 아우 약 올라. 어, 왜 약이 올라요? 넌 약 안 올라? 야, 이게 뭐가 잘 된 거냐? 야, 사랑이라는 그 여자가 너의 그녀가 아니라는데 너 안 안타까워? 화 안 나? 전혀요. 나도 찾을 건데요 뭐. 그리고 익수가 증명한 거잖아요. 보름이 걸려도 괜찮아요. 한 달이 걸려도 되고 두 달이 걸려도 되고, 내가 구운 이 와플을 나의 그녀가 맛있게 먹게 될 테니까. 내가 그녀를 찾는 일은 다 나에게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쵸 형? 자켓 빠져가지고. 먹고 일로 와. 아휴, 또 했던네 이거. 뭐 별 수 있나? 이 수요일 새벽까지 공사 끝내주려면 오늘 또 철야. 아, 또 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 겨우 말렸는데 다 꺼지겠네. 휴가비 다 챙겨줄 거니까 자 갑시다. 합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들 하십시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병나면 일찍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진짜야? 진짜 천천히가? 그럼 오픈은? 수요일은 무조건 열 거라며.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괜히 날림 공사하면 나만 손해죠 뭐. 같은 돈 주고. 안 그래요? 자, 그럼 천천히도 마무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잘 됐네. 아유, 익수 녀석한테 지는 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 그깟 이태원 본조가 뭐라고. 오랜만에 입은 제복이 이쁘지만 좀 작나? 하긴 요즘 오빠한테 지적받을 만큼 많이 먹긴 했지. 정남 오빠? 정남 오빠! 하영아,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시간 어때?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오늘 만나고 싶지만
비행 와 있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동안 어깨 가득 채우고 살았던 그 괜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야. 하영아, 내 추리는 다 틀렸고 익수가 맞았다. 익수가 다 맞았다니? 그 액세서리 가게 있잖아, 똠양궁. 익수가 거기만 진치고 있으면 그녀를 찾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거기에 사랑이 아니고 연정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수요일 2시에 예약을 했다더라. 혹시 하영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요? 태국인 마스터가 나한테 문자로 그 여자가 예약한 걸 먼저 알려줬거든. 그걸 여태껏 안 알려주고 있었다고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도저히 얀한테 그걸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하영이가 대신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만 약속받으면 나 마음 편하게 여기 이태원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이태원을 떠나? 어디 가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잃어버린 초심을 찾아서. 오빠! 오빠? 여보세요? 얀? 여보세요? 하영씨. 저기 네덜란드로 비행 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니, 네덜란드에 계신 할머니가 핸드폰이 없으셔서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요. 지금 보내주는 사진들을 나 대신해서 할머니께 좀 보여드리고 와줄래요? 뭘 찾으세요? 가방을 사고 싶어요. 어떤 가방을 찾으세요? 어머니께 선물할 거예요. 이 가방 어떠세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예쁘지만 좀 무겁네요. 그럼 이 가방은 어떠세요? 색깔도 예쁘고 가벼워요. 가방이 예뻐요. 하지만 가방이 좀 무거워요.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쁘다와 좀 무겁다 사이에 지만이 붙어서 예쁘지만 좀 무겁네요. 한국의 여름은 덥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춥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